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제 1차 노무사 여름방학 선행학습 기본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로 이제 10번, 10회 강의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노무사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리고 많이 응용된 내용 말고 우리가 일종의 어떤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개념 위주로 그렇게 바로 10번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 간단히 여러분과 이제 1시간 동안은 바로 OT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노무사의 경제학 특징, 실제로 문제 나오는 특징과 그리고 출제 범위,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경제 수학에 관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노무사 최근에 한 11년간 출제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12년도부터 22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2년도니까 여러분 23년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까지 출제된 분석표예요. 뭐 다른 경제학과는 좀 달라요, 이것이 노무사가. 왜냐면 우린 크게 보면 이제 1편부터 6편까지가 이제 밋이라고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7편부터 12장까지 이제 어떤 거시 중에서도 마지막은 이것은 이제 국제경제학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지금 요것이 이제 비율인데, 이 문항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비율을 보면 되죠. 비율을 본다면 이제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이 이제 10% 넘는 게 나온다면, 이것과 시장 이론, 그리고 이제 요소시장 이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 이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글쎄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경제학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평사야, 간평사 경제학입니다. 근데 이 간평사랑 비교하는 게 뭐냐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요소시장이죠, 요소시장. 이 요소시장을 본다면, 여기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소시장은 거의 문제에서 잘안 나와요. 다른 경제학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소시장이라는 이 자체가 노무사에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특히 이것이 비중이 높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소시장이라는 이 자체가 생산 요소시장을 말하고, 생산 요소시장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노동시장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 다른 거에 대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이 시험 자체가 그 시험이 요구하는 그 시장, 또는 그 시험에서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그 분야를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보험 계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험 시장을 강조하겠죠. 그런 식의 의도야. 그래서 요소시장 자체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시험 별로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같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같이 많이 나오고, 시장률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든 시장, 모든 시험에서 자주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 다른 시험과의 특징. 또 뭐냐면 또 총수요 총공이론이,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건 모든 시험에서 잘 나와. 범위도 굉장히 넓어. 근데 얘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 보면 특히 다른 시장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노무사 경제학은 이제 노동시장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5문제에 나오는 과정에서, 보통 25문제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노무사에서는 노동경제학 분야가 이제 한 10문제 이상이 나온다. 10문제 또는 11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깝게 노동경제학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2차 과목에서 이제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사람은 뭐 이건 필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무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노동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앞뒤로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노동법을 한다든가 할 때도 이 노동경제학적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강의도 똑같은 경제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노무사 경제학이라면 이제 바로 이제 출제하는 그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집중도가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적게 나온 것을 거의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집중력 있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아마
이것이 선행학습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학습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경작을 처음 공부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로 가정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그제 여러분과 한 10, 10번을 강의할 건데, 자, 먼저 이 출제 빈도 이제 낮은 문제고 여러분과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여러분과 난이도 보통 시험의 난이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시험의 난이도는. 그래서 이 보통 범위 외거나 시간상 불가능. 범위 외라는 것은 사실 범위 외라는 건 없죠. 근데 범위 외라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크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좀 넘어선 경우, 그 말은 가끔가다 나와주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그저 한 8%. 그리고 여기서 어떤 5분 이상 걸리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20%, 그리고 변별 기능 중요한 문제가 44%, 그리고 쉬운 문제가 이제 한 1분 이내에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읽으면 답이 나온 문제가 한 8%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과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건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과 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는 강의도 안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라든지, 또는 풀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강의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험장에서 풀 시간도 없고, 시험 시간에서 풀더라도 답이 나오란 보장도 없고, 만약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흔히 말해서 바로 이제 멘붕에 처한 거지. 그러니까 더풀 수도 없고 안풀 수도 없고 시험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 배제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이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1차 과목은 여러분한테 좀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 기준만 되면, 그러니까 과락 없이 60점만 넘으면 합격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렵게 뭐 90점, 80점 맞는 준비를 하지 말자. 뭐냐면 70점 또는 70점에서 75점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70점 맞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시간과 그 다음에 90점 맞기 위해서 들이는 정성의 시간은 배 이상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70점에서 90점 맞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그런 식의 바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경작이라는 학문이 효율적 학문인데,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경작을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제 주로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문제,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쉽게 풀리는 문제, 다음에 이제 변별 기능 중요한 문제, 한 2분 이상 걸리는 문제라도 요거 위주로 하자. 그것도 이제 40, 50, 60, 요게 이제 72%잖아.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예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면, 그지? 풀수 있어.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이건 내가 풀만해. 이건 못 풀겠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못 풀거나, 이건 포기하거나, 이것은 풀더라도, 한두 문제만 풀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아니라 다른 시험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차 과목이고, 2차 과목에서 커트라인 있는 시험이라면,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1차 과목이고, 자격증 1차 과목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야.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모두 다풀 필요 없고 어려운 것들은 포기하고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처음부터는 알수 없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이반 가면, 여러분과 나중에 문제 풀이반 할 때는 이 모든 12년 동안 출제했던 문제를 모두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낄 거야. 아, 이건 내가 그지 못 푸는 문제다. 이건 내가 눈에 보이다시피 그지 1, 2분 만에 풀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것도 이것도 판단하는 그 자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죠. 영 처음부터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에 한 10번만 강의를 들어보더라도 아마 이런 문제는 다풀수 있을 정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요 정도 풀고, 그지? 그 다음엔 요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반에서는 이 정도까지 풀수 있는 것을 다루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이제 우리 교재를 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본 교재 특징과 사용 설명서는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 경제학책은 이제 어떤 이거를 100개형으로 나눠서 경제학 전 분야를 100개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이 출제 문제가 몇 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형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유형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일목요연하게 교재를 그렇게 제가 이제 분류해 놨어요. 한번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이제 노무사 경제학의 학습 방법인데, 이 경제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상당히 다른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이제 미시와 거시 경작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경작은요, 이 접근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서술적. 그 다음에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의 세 가지 설명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설명이 어떤 이론은 이거, 어떤 이론은 이거, 어떤 이론은 이거 아니라 어떤 하나 이론이 세 가지로 설명이 다 가능해. 서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프도 설명이 가능하고, 수식으로 설명이 가능해. 근데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어떤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세 가지를 동시에 습득해 있으면 내가 편한 방법으로 접근이 들어갑니다. 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한 번, 처음 배워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만 하다 보면 서술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그래프와 수식으로 하는 방법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서술적은 애매하지만 그리고 서술적은 바로 이제 답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하지만 그래프와 수식으로 하는 방법은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하는 것의 이제 장점은 답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이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입장벽이 제가 높다는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올라서면 이것이 수학적인 내용이 여러분한테 그죠 어떤 여러분한테 더 경작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죠 어떤 이제 디딤돌이 될 거예요. 자, 그 나머지 이제 어떤 경작에 대한 어떤 이원에 대한 학문이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거시 경작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술적 설명 방법과 그래프 그리고 수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이제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어떤 경제 수학 내용을 바로 이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제 수학이라 해서 이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할 필요 없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얼른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 주로 나와주는 내용인데 바로 이제 함수적인 내용이죠. 함수. 이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것이 X축, Y축으로 봤죠. X, Y축. 근데 경제에서는 이제 X, Y축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변수로 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량이고 이게 가격이고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수량과 가격 말고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소득과 이자율,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수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X라는 변수가 경작적 변수만 변할 뿐이지 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Y MX 플러스 B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직선이죠. 이렇게 직선이다. Y MX 플러스 B다. 이 내용은 이제 바로 기울기가 M이고 절편이 Y인 이런 식의 직선을 말합니다. 특히 기울기 M이라는 것은 이 각이 이제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이것을 바로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가 이것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특히 이것이 45도일 때 기울기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XY가 이것이 수량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의미가 없겠죠. 양수인 영역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수학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1차 함수라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 이제 평균 비용의 급속값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할 때 나오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우린 먼저 2차 함수는 이렇게 보면 이것은 꼭지점 좌표가 P,Q죠. 꼭지점 좌표가 P,Q고 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2차 함수의 기본형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간단한 수학적인 내용이 이제 가끔 나와주는 거고 두 번째 보면 2차 방식 해.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근의 공식까지는 필요 없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 그때 X과의 교점을 구할 때 자,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어떤 이온극대라든지 효용극대를 구할 때 이런 식의 것이 가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뭐 중학교 때도 나와주니까 어려움이 없을 테고 두 번째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 모양을 알죠? 그지? 무리함수 모양을 이렇게 여기가 XY 쪽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무리함수입니다. Y equal root X. 자, 이 무리함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단기 생산함수라든가 기대용함수, 그 다음에 솔로 모형 중에서 무리함수가 표현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삼수죠. 분삼수는 y는 equal x분의 1.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여기서 직각상수이라고 표현되는데 바로 이제 분삼수 모양입니다. 자, 분삼수 모양도 본다면 이렇게 xy가 있을 때, x가 있을 때 이런 식의 분삼수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경제에서는 이 모양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만 나와주지만 이걸 분수함수 또는 직각쌍국수이라고 표현됩니다. 곡선은 하나지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쌍국수라기 때문에 직각쌍국수로 표현되는 것이 이 분수함수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과 보일 겁니다. 자, 수요곡선, 효용함수, 등량곡선, 평균, 고정비용, 총수곡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서 분수함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 기본 개념의 첫 번째고, 실제로 여러분과 문제가 삼는 것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레온티에프 생산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효용함수 생산수 나오죠.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이 성장률, 다음에 증가율. 성장률 증가율이라는 것은 어떤 수량분의 수량 변화분 곱하기 100. 이건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실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100이 뭐 100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50이 60으로 증가됐다. 그럼 이 변화분이 이건 10이죠. 10. 근데 변화율이 얼마냐? 변화율이 이제 여기서 이 x분의 델타 x이기 때문에 x가 50이고 50이고 변화분이 10이죠.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한다면 보다시피 20% 나오죠. 20%. 이것이 이제 어떤 변화율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증가율,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변화율에 관한 내용은 자, 원래 값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 뭐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이 몇 프로 올랐다, 또 물가가 얼마큼 올랐다, 이럴 때도 이런 것을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어떤 증가율, 그다음에 성장률, 이런 것에 관한 개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탄력성은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보일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이 수학적인 내용 없이도 이제 탄력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가 설명할 거고, 다음 이제 무한등비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 투자승수라든지 영구채권, 신용승수에서 사용되는 무한등급수의 함내용. 이것도 이제 실제 우리가 수업 내용을 할때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렵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꼭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이제 탄력성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말고 전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바로 미분 개념입니다. 미분. 그래서 여기에 경제에서 이용되는 수학적 개념 2가 미분 개념인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xy 바로 절편이고 xy치고 원점이고, 제가 식을 하나 제가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y equal fx 그래프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아까처럼 어떤 x라는 변량이 이렇게 x0에서 x1으로 증가할 때, 그러니까 요즘에서 요즘으로 변할 때 y 변화분이 y0에서 y1으로 증가된다. 자, 그럴 때 아까 봤던 요 변화분이 델타 x고 요 변화분이 델타 y입니다. 델타 y.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다 배웠던 거야. 그냥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평균변을, 수학적으로 보는 평균변을, 첫 번째 이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이것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죠. 야, 이것분의 이것이 이제 평균 변화율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내렸죠. 근데 이 평균별을 경자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한계, 마지날, 마지날이라는 걸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날 한계에 관한 용어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과 요 사이트에서 이걸 다운받아 보면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한몇 페이지 넘겨다 보면 6페이지에 경자에서 사용되는 한계를 총 정리한 표가 있어. 이게 처음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여러분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이 마지날이라는 것이 한계인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변화분분의 변화분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뭘까요? 자, 기하학적은 여러분 고등학교 배울 때 이것분의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죠. 이거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길기를 뜻하는 것은 기하학적, 그래프로 놨을 때 기하학적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경제에서 이걸 마지날 한계라는 뜻으로 합니다. 물론 경제에서는 요 변수가 여러 가지로 변하겠죠. 아까 말한 수량도 될수 있고, 이제 생산량도 될수 있고, 뭐 가격도 될수 있고, 요 변화분과 변화분이 여러 가지 변수를 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이는 거야. 거기 아시죠? 이제 열몇개 이름이 붙이죠. 그러니까 그때 열몇개 이름이 붙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 용어에 따른 이 변화량이 어떤 용어를 갖냐, 그 용어에 따른 것이 차이가 있지, 똑같은 개념이야. 모두 평균을.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순간변화율이죠. 순간변화율. 순간변화율은 여기다 리미트를 붙죠. 리미트. 델타x가 0을 갈때 델타x는 델타y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로 따지면 dx분의 dy로 나오죠. 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근데 이것도 경제학에서는, 수학에서는 이거를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로 다르지만 경제에서는 이걸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이것도 마지날. 마지날이라는 것을 한계, 이거를 한계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똑같아요. 수학에서는 다르지만 경제에서는 똑같은 한계라고 명칭을 붙인데, 단 순간변은 이것이 델타가 0으로 들어갈 때니까 이 순간 한 점에서의 그지 기울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은 바로 직선이라 접선의 기울기로 따집니다. 직선이라면 두 점이 주어진다면 직선이지만 한 점에서의 순간변은 이것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거를 두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가고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면 돼. 이두 점과 한 점이 주어진다는 건뭐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얘가 50이고 60이야. 근데 얘가 100에서 150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델타 x가 이것이 10이죠. 10. 델타 y가 이거 50이죠. 50. 그러니까 이것이 10분의 50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면 이것은 5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5죠. 10분의 50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탄력도 개념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순간 변화라는 것은 미분 계수로 하고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근데 이 순간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 이걸 우리가 미분법이라 하죠. 이걸 미분법이랍니다. 순간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 미분법인데,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배웠던 겁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법을 보면 제가 일부러 고등학교 교재에서 이렇게 캡처해 갖고 온 거거든, 이거. 그래서 어떤 평균변화율과 미분계수, 그다음에 이제 미분법이죠, 미분법. 특히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문과에서는 이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자,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가고 n-1승이 돼야지. 이게 바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합차곱으로 나온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상으로 알아둘 것은, 미분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인 미분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 그때 여러분이 배우는 고등학교 배웠던 미분 개념이 경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이제 수학에서는 이 변수가 오직 XY 변수지만 그 변수가 여러 가지 변수로 변한다는 겁니다. 소비냐, 생산이냐, 그지? 또는 이제 거시에서 노동시장이냐,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총 공급 곡선이냐, 시장에 따라서 변수만 변할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y 이퀄 x의 n승이다. 자, 이걸 미분하는 것은 미분계수라고 그랬고 n 곱하기 x의 n-1승으로 나온다. 근데 여러분 문과에서는 n이 이것이 자연수일 때만 보는 거지, 자연수. 그래서 여기는 자연수 어떤 양의 정수가 자연수입니다. 이것만 볼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문과는. 제가 자꾸만 문과를 강조되는 것은 이 노무사를 공부하는 학생은 대부분 문과 학생들이 많아. 그지? 이 노무사라는 특징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어떤 기본적으로 문과에서의 수학은 배웠지만 이과에서는 수학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경계선을 제가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사용되는 이것이 아까 말한 아까 여기서 알파가 저기서 n에 해당되는 거죠. 알파가 이것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정된다는 거예요. 유리수.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자연수가 아니라 이것이 유리수까지 확정된다. 그러니까 유리수까지 확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이것이 음수도 포함되고 플러스 분수도 포함된다는 분수. 여러분 문과에서는 이거 자연수만 봤죠? 자연수 봤는데 이것이 음수도 되고 분수도 이 공식이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자연수일 때보다는 음수랑 분수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수라는 건 이런 거죠. y 이퀄 x의 3승이다. 이거 미완 뭐가 되냐? 이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3 곱하기 x의 2승이다. 이게 우리가 금방 알수 있어요. 3의 f가고 1이 빠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y 이퀄 x는 1승이 있죠. x는 1승. 그럼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우리가 음지수가 역수라는 거 알잖아. 그럼 이걸 미완 뭐가 되냐? 이런 얘기죠. 똑같아. 1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다 1이 빠지는 거야. 1이 빼는 거죠. 1이 빼지니까 이것이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계수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수죠. 역수. 음수는. 그래서 x의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똑같은 공식이 이것이 음수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치면 이걸 미분한 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것이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에서 이과 과정이야. 문과에서 배우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해석되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y는 루트 x가 있죠. 아까 무리함수 있죠. 이것은 x의 2분의 1승입니다. 그치? 우리가 이 분수지수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도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경제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텐데 요 과정만 넘으면 돼. 그다음에 뭐 어려운 수학적인 내용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요 내용만 계속적으로 반복될 테니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자, 똑같아. 이것이 자연수가 아니라 이것이 유리수, 특히 분수 영역으로 확장됐다 보니까 이 앞으로 나가. 그대로 나온 다음에 2분의 1에다 1을 빼는 거야. 똑같이 설명되죠. 자, n이 똑같이 나온 다음에 1만 빼면 돼. 이것이 모든 범위에서 성립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될까? 이것은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이렇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성립되는데, 2분의 1에. 그럼 이거 뭘까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것은 역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것은 근호,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x는 1이 되는 거. 사실요, 나중에 보면 이 내용은 워낙 자주 나와. 이것이, 이 모든 이 경제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 대표적으로 두개 예를 들었지만 이거 아니라도 모든 내용이 똑같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과에서 배웠던 이 경제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원리가 전혀 변함이 없어. 단 여러분 이제 음지수가 역수라는 것과 그리고 분수지수가 거듭제곱권 이런 것들만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분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 여기에 나왔죠, 그지? 자, 이거 미분하는 방법 보면 이게 앞으로 가고 1이 빠지면 돼. 똑같아요. 지금 이것과 이거 필요한 건데 이거 풀이 방법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대로 미분하고 나와준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보는 내용은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XY에서 대표로 뭐 많이 볼 필요 없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말이에요. 이거. 그지? 이게 Y 이퀄 루트 X죠. Y 이퀄 루트 X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입니다. Y 이퀄 루트 X. 근데 여기가 x가 1일 때 이건 1이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 근데 이거 말입니다. 그때 이걸 미분한 것이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이라고 했죠. 이렇게. 루트 x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미분 계수의 정의가 이것의 접성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것이 2분의 1이 나오죠.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2분의 1의 의미가 뭐냐? 바로 요 점에서 접성유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죠? 요 점에서.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이제 미분 계수로 이용되면서 그것이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때 여기다 1을 집으면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법이 이제 접성유기 기울기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이 계수가 지수가 유리수 범위, 자연수 범위 아니라 모든 유리수 범위에도
확장된다. 이렇게 한번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문과에서는 이걸 접근 안 해서 그렇지. 접근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지? 내용상 전혀 변화가 없는가? 똑같이 우리가 알아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수학적인 문과 순의 수학을 이과 과정으로 좀 확장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새로 추가된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는 이제 이과 문과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았던 대학교에서의 새로운 그지 미분법이 그지 이것이 나와줍니다. 이것이 편미분이야, 편미분. 좀 편미분이니까 이건 편미분은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도 안 배웠던 거야. 그것이 어떻게? 대학 과제만 나온 겁니다. 대학 과정. 우리가 편이라는 것은 말대로 이제 편. 우리가 한쪽만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편두통이라고 하죠. 편두통. 그거랑 마찬가지로 변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의 변수로만 미분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이 경제에서, 사실 경제에서 미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룹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뭐 어렵게 보이지만, 이렇게 뭐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변수가, 그지? 몇 개일 적에. 자, 이것이 나왔지만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2x제곱에 플러스 3y3c 나온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 변수가 두 개죠. 우리 이런 함수는 여태까지 없었잖아. 보통 y는 fx로 나왔지. 이것은 z가 f, xy 이렇게 이변수 함수로 나와준단 말이야. 경제에서는 변수가 어떤 하나의 변수가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를 뭐로 x로 미분하면 그지? 뭐가 되냐?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편미분한다는 뜻으로 이거를 그지? 우리가 라운드 x, 그러니까 편미분 라운드 x 라운드 z랍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dx, dz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이것이 전문 용어인데 보통 경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사용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이거를 변수를 x로만 미분하는 거야, x로. x로 미분하는 것은 이거는 변수가 아닌 겁니다. 지금 잠시만 우리가 어떤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 끼면 얘만 변수로 보이고 얘는 변수가 아니야, 상수야. 그 말은 그럼 여기 x로만 미분해. x만 미분하면 똑같아요, 미분법이 얼마? 4x. 그죠? 자, 미분법 아까 성립했잖아. 근데 이건 상수죠. 미분하면 얼마? 0이죠. 어떤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우리는 보통 y는 equal c. 이걸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0이 되듯이 이것은 이미 x만 변수를 봤을 때 x를 미분하면 이것은 0이 되는 거지. 상수이기 때문에. 자, 똑같습니다. 이게 라운드 y, 라운드 z를 본다면 똑같아. 이걸 y로 미분하면 뭐가 되냐? 그럼 이게 0이죠. 미분하면 얼마? 이것만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9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y로 미분하면. 그런 뜻이야, 이게. 지금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였을 때 이거를 x로 미분하면 이렇게 y로 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겁니다.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좀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뭐 내용상 뭐 그게 간단하잖아. 답 뭐냐? z가 이렇게 될 때, 만약 2x의 y3승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요 이거랑 다른 것이 이것은 x로 미하면 이것은 상수가 아니라 계수죠, 계수. 계수는 살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건데, 자, 라운드 x, 라운드 g는 뭐냐? 그 x만 변수를 보는 거지. 그 이걸 미분해. 그럼 얘는 얘처럼 없어지는 상수가 아니라 계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돼. 그럼 2로 x를 미분하니까 얼마? 4. x의 y 3승. 이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없어지는 거랑 살아 있는 차이를 알겠죠? 이게 편미분이야. 참 별거 아니야. 원리적으로 본다면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여태까지 배웠던 미분의 개념을 그대로 연장시켜서 적용시키면 돼. 자, 똑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겁니다. 라운드 X, 라운드 G. 뭐가 될까요? 자, Y로 미분해. 똑같아.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이것이 6. X의 제곱, Y의 제곱이죠. 왜냐면 이제는 이걸 상수, X를 상수로 봤기 때문에 X 내부도 Y로 미분한 겁니다. 그럼 3이는 6, Y제곱. 그러니까 이걸 X로 미분하냐, Y로 미분하냐. 사실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X, Y가 변수가 두 개면 평면이죠. XY 평면인데 이건 XY Z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적인 거야. 공간적인 거.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도 안 배우고
대학교 때 대학 수학 과정인데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더라도 그지 우리는 바로 경제에서 요 미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기 어떤 나왔던 예가 있죠. 거긴 예가 여러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죠. 이렇게 이건 여러분 실제로 어떤 시험 문제 풀때 한번 풀어볼 겁니다. 미분 개념을 이용하는 예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예, 별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야 되는데 미분에 관해서 미분에서 하나 더 보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바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의 연습하려는 내용이고 이것이 로그 민법이야. 로그 민법은 이건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사실 이걸 뭐 생략하고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로그 민법의 개념은 원래 이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입과과정입니다. 로그 FX죠. 여기서 우리가 로그는 문과에서 로그에서 미스 없다면 이거는 10인 상로그인데 미스를 생략하죠. 하지만 이과에서는 이거를 자연로그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1을 생략했을 때 이걸 바로 LN FX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과에서의 로그야, 로그. 미시 2인 로그. 2라는 것은 어떤 극한 값인 무리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 이걸 미루면 뭐가 되냐? 미루면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FX인데, F'X. 이걸 미루면 이렇게 된다는 법칙이 있어, 법칙.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과에서. 근데 이 경제에서는 이런 것까지 모르고, 아무튼 FX분의 F'X다. 이게 미분 개념이 들어가죠. 그것만 좀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다시피 이거죠. A가 바로 PX 곱하기 QX다. 이렇게 곱으로 나와준다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모르더라도 저거만 알으면 돼요. 자, AX가 PX 곱하기 QX다. 그럼 여기다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LN AX는 로그 붙이면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 합으로 나오는 거 알죠? 고등학교 때 로그 XY는 로그 X 플러스 로그 Y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지?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LN PX 플러스 LN Q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미분하는 거거든. 자, 사실 중간 가지고 몰라서 상관없고 결론만 알면 돼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AX분의 A-X는 PX분의 P-X 플러스 QX분의 Q-X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구배도함수를 미분하면 로그 붙인 다음에 미분하는 건데 로그 붙인 다음에 미분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것은 F-X는 이건 순간이죠. 순간이 아니라 그지? 이걸 평균으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A분의 델타 A. 이건 이걸 P분의 델타 P 플러스 Q분의 델타 Q. 자, 나중에 보면 다른 걸 모르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원래 이제 수학적인 내용 갖고 다 들어갔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이 내용은 아까 봤지만 변화율이죠, 변화율. 아까 변화율. 아까 50에서 60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50분의 10. 이게 10% 변했다고, 20% 변화율을 나타낸 식이야.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낸 곱의식을 변화율로 바뀌면 합으로 바뀐다는 거야. 곱이 변화율로 바뀌면 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0% 변하고 얘가 30% 변하면 이것은 50% 변화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사실 어떤 값을 대표본 이것도 정확값이라 대략값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게 될까? 각각의 변화율의 합이 이것이 변화율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요게 좀 그지?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고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이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되는 생각보다 많어. 거기 여러분과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총 소비자 지출과 피셔의 교환 방식, 성장률에 1인당 소득 구매력 평가서 실질환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수학 전체에서 여섯 가지가 이용될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학은 뭐 세밀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말한 요거, 요거 한몇 가지만 알더라도 거의 경제 수학에서 여러분은 그지?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보다. 요기서 나온 요거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됐다는 거. 그래서 이 알파가 자연수 아니라 유리수라도 똑같이 앞으로 가고 일이 빠진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특히 이것이 이렇게 이두 가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이 편비율이죠, 편비율. 이것이 이 곱일대랑 합일대. 곱일대는 나머지를 변수로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일대는 이거를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x로 미하면 y가 없어지고 y로 미하면 x가 없어요. 이건 살아남는 거죠. 그치? 상수로 취급하지, 개수로 취급하더니 살아남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로그인법. 로그인법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AX는 PX 곱하기 QX라면 이걸 로그미하면 이거로 나오는 거야. A 변화율은 P 변화율 더하기 Q면에다. 합은 합이, 곱이 합으로 나온다. 변화율로 바뀌면. 그것만 알면 돼. 곱은 변화율로 바뀌면, 그지? 합으로 바뀐다. 각각 변화율 바뀌면서 그 원리가 이제 어떤 로그 미음법이 있는데, 로그 미음법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아무튼, 각각의 곱이 변화율로 바뀌는 순간 합으로 나온다. 요것만 기억한다면, 경제에서 이 경제 수학은 어느 정도 7, 80%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낯설게 느꼈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적용하면서, 좀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실제 적응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간단히 이제 이 1교시는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노무사 경제학의 OT와 그리고 경제 수학으로 마치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